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부산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일에도 7명이 늘었는데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접촉자 파악이 힘든 사례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동고개 주민들이 좌회전이 불가능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 제공 요청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교회 목사나 장로 등 인솔 책임자나 전세버스 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부산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일에도 7명이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접촉자 파악이 힘든 사례가 많아 더 걱정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추가 확진자 7명 중 2명,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지역 내 접촉에 따른 감염자입니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가장 큰 뇌관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버스는 모두 32대. 부산시가 부산 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파악한 수치입니다. 최소 1,000명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산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20일 기준 검사를 받은 인원은 200여 명뿐입니다. 8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만큼 급속한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 2일에서 7일 사이에 잠복기를 가지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15일 집회를 참석하셨다면 17일부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주에 증상을 발현하시는 분이 많고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은 빠른 속도로 지역 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솔 책임자 22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체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3명도 감염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34번 환자가 재학 중인 가야 고등학교의 같은 학급과 평소 절친으로 지냈던 학우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고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추가 확진이 나옴에 따라 가야 고등학교 1학년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조기 폐장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지역 확산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산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해수욕장도 조기 폐장됩니다.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8월 21일 0시를 기점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발효됩니다. 조치의 종료 시점은 8월 31일 24시까지이며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종료 시점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 행사,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적 모임과 공적 행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의 정기주주총회나 임금협상 목적의 노사협약 등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위험시설 전체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21일 0시부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당 시설은 클럽과 룸사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 총 12종입니다. 시와 구군,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과 같이 만원 인원이 모이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불이행할 시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의 경우 어제 발령한 행정명령대로 소모임, 식사 제공, 수련회 등의 대면 모임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사례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시설 내의 집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교계와 교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시영 내 7개 해수욕장을 8월 21일 0시부로 조기 폐장합니다.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수도권 등 타지역 관광객으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해수욕장 소재 구금과 협의한 결과 조기 폐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2단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단계별로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나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지는데요.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부터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그 외의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보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가 없고요.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서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야고등학교와 거제여자중학교에서 20일 코로나19 추가 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통보를 받은 가야고 A학생은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234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 13일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뒤 수영구에서 개인 과외 교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학생 역시 부산 234번 확진자의 같은 반 친구며 C학생은 지난 14일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5일에는 언니와 남동생이, 20일에는 엄마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가야고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1학년 전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군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군청은 20일 마스크 230만 장과 손소독제 10만 병을 확보했습니다. 기장군은 군민 한 명당 마스크 10장, 각 세대별 손소독제 한 병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21일부터 휴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전시와 교육 등 예정된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재개관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 말 그대로 좌회전이 불가능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동 지역 주민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해결이 안 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선 건데요. 이번에는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민원25 차선영 기자입니다. 금정구 서동고개 일대입니다. 1960년대 말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곳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는 확장 공사를 통해 3차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싼뜰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 넓어진 도로를 대형 버스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아찔한 순간들도 이어집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를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띕니다. 좌회전은 금지인데 직진했다가 유턴해서 오는 거리가 15분은 더 걸리다 보니 벌어진 일들입니다. 고지대 달동네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택시는 올라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집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에 불법 좌회전이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도 빈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이 길을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면서 역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많아져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는 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전부차로 다 내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더 위험해져요. 그 무단횡단이라든지 건너는 사람과 그리고 또 좌회전하려는 차들과 진입하는 차와 들어오는 차, 빠져나가는 차들께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5년 정도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다 묵살됐다고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경찰도 구청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며 직접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함께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버스 타러 가는데도 건널목도 없고 이 대로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 거진 주민이 이 동네 서 1동, 부곡동 이 주민들이 전부 이걸 다 사용을 하는데 도로 한 가지만 해놔도 주민들이 살기가 편할 건데 힘이 있는 동네는 뭐 말 한마디만 해도 해주고 이 힘이 없는 동네는 민원을 놓고 쫓아가고 전화를 하고 민원을 놓고 이래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곳의 좌회전 신호 개설은 이미 지난해 3월 금정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인데다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개설 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차선이었던 도로가 왕복 3차선으로 확장된 지금은 어떨까? 교통 체증 우려는 여전한 만큼 일단 서동 고개 쪽으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올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8월 3주 부산 주간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 아파트 가격은 7월 4주와 8월 1주 각각 0.12% 올랐고 지난주에는 0.16%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0.61%, 수영구 0.29%, 동래구 0.27%, 남구 0.16% 등으로 해수동남 지역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15일 이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구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종량제 봉투와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20개를 수거해 세척한 뒤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한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매주 금요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환경 파괴와 도시 미관 저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가 주민들의 더위와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시원한 금정수 나눔 행사를 21일까지 진행합니다. 구는 금정구청, 동행정복지센터 16곳 등에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시원한 금정수 2,300병을 비치했습니다. 또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원한 금정수를 비치해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이외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 500세대에 온열질환 예방 키트와 현장 근로자 490명의 쿨 티셔츠 등을 폭염 예방 물품으로 배부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어지면서 예방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형, 대출 사기형, 악성 코드 설치 유도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와 피해 예방 방법이 담긴 교육 자료를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로 제작해 제공하고 주요 외국인 커뮤니티와 함께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교통공사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 전환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 7월 22일 부산시의회가 부산교통공사 노사를 중재해 고용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8개월 농성을 해제한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TF 출범으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31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으니 외출 시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새벽부터 모레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지역도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이 최대 1.5m까지, 남해 동부는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후 다시 맑다가 다음 주 수요일은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0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으니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